죄 짓고 감옥도 갔다 오신 분이라는데 말씀이 그렇게 은혜롭대요. 할아버지 정말 뭐하는 사람이에요? 난 묻는 사람이다. 할렐루야. 야, 너 우리한테 빌어야지 자꾸 어디다가 빌어. 어? 박형, 물 틀어. 또 세례 줄 시간이야.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되어 나오리라. 아멘. 하나만 부릅시다. 아까 하신 말씀 다 진짜입니까? 정말 나한테 왜 이러는데요? 아직도 그 짓 하는 거 아니야? 손에서 물냄새가 진동을 하던데.